떠나요 떠나요 제주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바다 고둥주러 갯바위에서 낚시도 즐기고 물지라는 해녀가 사는 곳 이곳은 하도리 어촌 체험마을입니다. 야 바다에 정말 바다도 아름답고 마을도 아름답고 이 네.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아 여기는 그자 파도리고요. 예. 어촌 체험 마을로 지정된 곳입니다. 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체험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해녀 체험, 해녀 예. 물질 체험 하고 그 다음에 포로잡이, 바르잡이 그리고 그 낚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낚시? 저도 낚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도구가? 저희 대나무 낚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전통 대나무래요? 전통 들어는 봤나? 전통 대나무 낚시. 옛 제주 사람들은 대나무를 이용해서 낚시를 즐겼다는데요. 이걸로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걸로? 네. 야. 예, 요거 잡 요 잡고. 어. 야, 오늘 많이 잡아야 되는데. 나 돔 좋아하는데, 돔. 요거 잡을 수 있을까? 잡습니다. 네. 참돔을 꿈꾸며 바다로 향하는 바다 사나이. 허허, 과연 참돔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고기를 잡아서 회로 떠먹을까요? 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으로 먹을까요? 고기를 오늘요 참돔 잡아 참돔. 참돔. 예. 아 여기 바다인데 참돔 잡아 참돔. 참돔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대나무 낚싯대를 들이우는 바다 사나이. 낚시는 기다림과 인내라고 되뇌며 차분히 입질을 기다려보는데요. 그런데 주변 강태공들에 비해서 왠지 초라한 뒷모습. 낚시는 장비빨이라고 했던가요? 푸짐한 떡밥부터 미끼까지 든든하게 준비해온 강태공들. 여기에다 튼튼하고 긴 낚싯대까지. 오메 기죽어. 게다가 거친 날씨까지 대나무 낚시가 과연 가능할런지. 아, 얘들이 잠자나 봐요. 안 와, 안 와. 그런데 예. 선배님 제가 옆에 보니까 저분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저는요, 전통. 저분들은요, 현대식. 전통의 힘을 믿으며 조금 더 기다려보는데요. 그때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예, 걸렸어. 여기? 아, 진짜 여기 팽팽하잖아, 여기. 여기. 팽팽하자. 자, 가, 땡겨, 땡겨, 땡겨. 예,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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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낚였죠? 감독님? 바다 사나이를 사람 낚는 어부로 인정합니다. 야, 해녀를 봅니다, 해녀를.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야, 물지라고 나오신 거예요? 이 마을 오면요, 그 해녀들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해녀분 만났잖아요. 지금 만난 거죠? 예, 구자 마을의 하도리 동동네 해녀입니다. 내가 제주의 인어, 아니, 제주 해녀 마심. 난 어떡할래, 감수강 보낸 지에 가거들라 혼자 없어예. 이야, 잘했습니다, 와. 둘이 없어예. 해녀 어머니를 따라 바다 체험장으로 이동하는 바다 사나이. 이곳에선 과연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검은 돌로 담을 쌓은 듯한 이곳이 바로 바다 체험장. 바로 돌 그물이라 불리는 원담인데요. 원담 바위 틈에선 보말과 고둥줍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저기 언니들 아주 열심히시네. 뭐 좀 잡혀요? 응? 아유 우리 같이 좀 줍자고요. 네? 와 이 언니 아주 잘 잡으시네. 뭐 잡는 거예요 지금? 보말이요. 보말? 네. 그 보말 잡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어 좋아요? 네. 그걸 뭐 해먹을까요? 라면 끓여먹을래요. 이야 딱이네. 네. 다른 여행이랑 요거랑 비교해보면 어떤 점이 더 나을까요? 이거는 직접 체험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 네. 네, 새로운 경험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고둥줍기에 나선 바다 사나이. 바로 그때 소라 잡았어. 오 이게 진짜 뿔소라인데? 네. 야 이거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아 그냥 잡았어요. 아싸 소라다. 네? 어 진짜 소라네? 선배님. 네. 분발하세요. 소라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라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어디냐. 그
그 쉬운 걸 못 해내시는 우리의 바다 사나이. 아유 그냥 바다 사나이 딱지 떼야겠네. 떼나요? 야! 아니 어디 그렇게 잘 봐요? 아, 제 눈에 잘 띄네요. 야, 진짜 분명 소라가 인물을 봐요. 저한테는 진짜 안 보이는데 어디 그렇게 잘 보시지? 현대판 인어마을이라 불리는 하도 어촌체험마을. 이곳에서 해녀를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 들어가셨는데 오늘 뭘 잡아오실까? 역시 이 40년의 경력, 이 수십 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잡아갖고 오실 거거든요. 한참 바다를 찾아다닌 끝에 모습을 드러낸 해녀 어머니. 실한 문어와 함께 등장. 우와! 어머니! 지금 잡으신 거예요? 짝짝짝짝짝! 야! 야! 이게! 아이고야! 어우! 야! 이게! 하돌이! 부자마을 하돌이 앞바다에서 살고 있는 문어입니다, 문어. 어머, 세상에 반가워, 반가워. 어촌마을 체험이 끝나면 안내센터에서는 맛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직접 잡은 문어와 소라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저희가 잡아온 거를 여기서 삶아서 제가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신선한 자연산이네요. 100%. 기다리는 동안 성게는 서비스. 어디 보자, 제주 성게는 어떠려나? 산란기라서 지금 알이 그나마 좀 있네요. 오, 다행이다.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약이라고 해요. 처음에 딱 입에 넣으면은 좀 짠맛이 있거든. 아무래도 바다에서 나다 보니까. 근데 딱 삼키는데 뒷맛은 되게 달아요. 그리고 그날 먹고 잘 때 생각나. 진짜 신기하게 또 먹고 싶어. 이게 진짜 마약 같아요. 꼬다. 귀한 성게 맛 다 같이 봐야겠죠? 고소하다. 짭짜로마니. 들것이 달잖아요. 달아요. 하도리 앞바다에 이런 해산물이 많은 거예요? 네, 지금 성게고, 그러니까 성게가 되게 비싼 음식이잖아요. 비싼 건데 여기 앞바다에는 진짜 바이트마다 손만 넣으면 다 성게. 그리고 성게 옆에는 또 소라. 뿔소라. 뿔소라가 있고요. 그리고 보말도 많고. 그리고 간간이 문어도 잡히고, 그리고 운이 좋으면 전복도 잡힙니다. 드디어 개봉박두! 간간이 잡히는 문어와 소라! 오늘 운이 좋았단 마심! 방금 잡아서 삶은 뿔소라와 문어입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는 자연산 비주얼! 자, 이게 뿔소라입니다, 뿔소라. 뿔소라! 동해안 서해안은 침소라가 나죠? 네. 남해안 일부하고 제주는 뿔소라. 젓가락으로 꾹 눌러요. 또 돌리면 와. 이야. 문어와 소라 환영 파티가 끝나면 이제 입속으로 직행. 우리 바다 사나이도 맛 좀 보는데요. 엄청 잘했어요. 쫀득쫀득해요. 하들이 뿔소라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말 탱글탱글함, 싱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좀 이쯤 되면 노래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라 좋아, 소라 좋아, 소라 뿔소라 뿔소라. 제주 바다가 내어준 보석 같은 하루. 맛있고 즐거운 바다 체험을 원한다면 물 좋고 사람 좋은 하도 어촌 체험 마을로 놀러 오는 건 어떠세요? 자, 즐거운 체험이 있습니다. 또 즐거운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도 어촌 체험 마을로 오세요!